everyone. 친구들의 reading buddy 니콜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The Folk Dancer 책의 두 번째 부분 함께 읽어봤죠. The folk dances Jonathan likes come from Mexico. 조나단이 좋아하는 그 포크 댄스는 어디서 온 거다? 멕시코 춤이었어요. They tell a story and the costumes have a meaning. 특별한 옷을 입는데요. 그 옷에도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The boys and girls dress up for dances. 춤출 때는 각 춤에 따라서 알맞은 옷을 딱 차려입고요. They use maracas and castanet fans.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나단이요. 포크 댄스 그룹의 일원이라 그랬죠. 어디서 어떻게 춤을 추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우선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이번 시간에도 The Folk Dancer 책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이 숨어있을까요? 조나단과 자기 팀은요, 축제나 박람회에 참가해서 춤을 추기도 한대요. 축제, 박람회, fair, fair, fair. 그리고 매해 큰 공연에 참가한대요. 참가하다, take part in, take part in, take part in. 이렇게 큰 대회를 앞두고는 조나단도 아주 긴장하고 떨린대요. 긴장한, 떨리는, 신경 쓰이는, nervous, nervous, nervous.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 박수치고 춤을 추다 보면 긴장하는 것도 다 잊어버린대요. 박수치다, clap, clap, clap. 그럼 이 folk dance에 쓰이는 마라카스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우선 병을 구해서 예쁘게 색칠을 해줘요. 칠하다, paint, paint, paint. 병, bottle. Bottle, bottle. 병 안에 쌀을 넣고 뚜껑을 잘 닫아줘요. 뚜껑, cap, cap, cap. 그리고는 신나게 흔들어주면 됩니다. 흔들다, shake, shake, shake.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Fair, fair. Take part in. Take part in. Nervous, nervous. Clap, clap. Paint, paint. Bottle, bottle. Cap, cap. Shake, shake. 자, 그럼 함께 책 읽어볼까요? Let's read the book. 자, 이번 시간은요, The Folk Dancer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조나단이랑 또 다른 여자친구들이 춤출 때 어떤 costumes를 입고 어떤 music makers를 사용하는지 나왔었죠. 뭐, castanets나 뭐, 그, maracas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같이 춤을 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조나단이랑 이 친구들이요, Folk Dance Group이라 그랬죠. 어디서 춤을 추는 걸까요? 제목이 A Big Show예요. Show는 그냥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큰 공연. Jonathan dances at fairs and in shows. 아, Jonathan이요. 우리 보통 어떤 행사가 있으면 춤추는 팀들 초청해서 보기도 하죠. Jonathan이 그런 팀인가 봐요. 그래서 fairs 하면 우리가 뭐 박람회일 수도 있고 축제 같은 거를 우리가 fair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축제 같은 거 우리는 뭐 어떤 잔치 이런 것도 fair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in shows, 공연 장소 이런 데서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Every year, 매년 해마다요. All the dancers take part in a big show. 모든 dancers, 이 춤추는 사람들이요. Take part in, 참가하다 이런 뜻이죠. A big show. 아주 큰 공연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이 folk dance 하는 그룹도 여러 그룹들이 있겠죠. 그 팀들이 모두 참가를 하는 겁니다. Jonathan watches the others dance. 그럼 Jonathan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춤추는 거. 여기 보면은 흰 옷 입고 춤추는 팀도 있고요. 조금 더 화려한 옷 입고 춤추는 팀들도 있죠. 이렇게 다른 팀들이 춤추는 거를 watch, 지켜보기도 하고요. He waits his turn.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Soon. He will be on stage. 조금만 있으면 soon, 곧
He will be on stage. 무대에 오르게 될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 두근두근 하겠네요. Clap your hands. Sometimes. 때때로 가끔은요. Jonathan is nervous. Nervous는 우리 친구도 막 긴장되는 거. 우리 친구들도 뭐 발표를 앞두거나 사람들 앞에 가서 뭘 해야 되면 그 전에 꼭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긴장되죠. 요게 바로 nervous입니다. Jonathan is nervous before a big show. 큰 공연 하기 전에는 Jonathan이 가끔은 좀 떨린대요. But, 하지만, when he's dancing, 자기가 춤을 추고 있을 때는 he forgets to be nervous. 와, 타고난 댄서네요. 막상 춤을 딱 추면은 이 긴장되는 걸 다 잊어버린대요. Jonathan smiles and claps. 웃으면서 박수를 막 추면서 춤을 추는 거겠죠. 그러면 the people, 어떤 사람들일까요? 관객들이겠죠. 앞에 있는 그 사람들도 smile and clap too. 같이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박수를 친다고 해요. Folk dancing is fun for everyone. Folk dance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재미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Jonathan이 smile and clap 하고 있죠. 이게 춤의 일부분인가 봐요. 그럼 관객들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거겠죠. 뱅글뱅글 돌면서 추기도 하고요. 여기 나와서도 박수 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Jonathan이요. 그 이 댄스 팀의 한 일원이니까 이렇게 공연 같은 데 가서 또 이 큰 대회에 나가서 춤을 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너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Maracas가 fun to shake. 흔들어도 재밌고 fun to make. 만드는 것도 재밌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Make Maracas. 마라카스를 만드는 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까지 나와 있죠. Step 1. Paint two plastic bottles with bright colors. 우리 친구들 주변에 plastic bottles 많죠. 유리병은 좀 위험하니까 플라스틱이 가볍고 소리도 예뻐요. 그래서 플라스틱 버터 두 개를 준비를 해서 paint, 색칠하는 거예요. paint는 paint 칠, 색칠 이런 거, coloring 하는 거. with bright colors. 이 멕시코, 우리 이제까지 친구들 이 의상들 봤죠. Maracas도 봤는데 보통 색깔이 알록달록 밝고 화려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bright colors로 색칠을 촥 하고요. leave them to dry. 그렇죠. 마르도록 좀 내버려 둬요. 손에 안 묻겠죠. 그래요. Step 2. Put some dry rice. 우리 밥하기 전에 생쌀 있죠. 마른 쌀. Dry rice in the bottles. 요 안에다가 쌀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는 put on the caps. 쌀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캡은 여기서 모자가 아니라 뚜껑이 되겠죠. 뚜껑을 잘 닫아주고요. Step 3. Play some music. 이제는 음악을 연주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Shake your maracas to the beat. 박자에 맞춰서 자기 마라카스를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착착착 흔들기만 하면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예쁘고 재미있는 마라카스 만들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The Folk Dancer 이야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읽어보는 시간이죠. 책의 내용 잘 떠올리면서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 따라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A big show. Jonathan dances at fairs and in shows. Every year, all the dancers take part in a big show. Jonathan watches the others dance. He waits his turn. Soon, he will be on stage. Clap your hands. Sometimes, Jonathan is nervous before a big show. But when he is dancing, he forgets to be nervous.
Jonathan smiles and claps. The people smile and clap too. Folk dancing is fun for everyone. Make maracas. 1. Paint 2 plastic bottles with bright colors. 2. Leave them to dry. 2. Put some dry rice in the bottles. 3. Put on the caps. 3. Play some music. Shake your maracas to the beat.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책의 내용 더 쏙쏙 들어오죠? 자, 그럼 우리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같이 체크해 볼게요. 화면에 오늘 함께한 내용,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친구들은요, 그림을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면 돼요. Are you ready? Number one. All the dancers, a big show. 모든 춤추는 사람들이 큰 공연에 참가한다 라고 해야지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참가하다, take part in. All the dancers take part in a big show. Number two, Jonathan smiles and 그림을 보면 Jonathan이 웃으면서 무엇을 하죠? 박수를 짝짝짝 치죠. 박수치다, clap. Jonathan smiles and claps. Number three, 2 plastic bottles with bright colors. 두 개의 플라스틱 병에다가 무엇을 하나요? 밝은 색으로 색칠을 하죠. 칠하는 거, paint. Paint 2 plastic bottles with bright colors. Well done.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The Folk Dancer 책 끝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춤추기를 좋아하는 Jonathan이지만 큰 공연을 앞두고는 He's nervous, 떨리기도 한대요. 그래도 무대에 올라서 춤을 추다 보니까 He forgets to be nervous, 떨리는 것마저 다 있는다니 역시 Good Dancer 맞네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복습하러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